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호은 작가님의 단편 소설 그림자의 그림자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모래성 같은 사랑의 허울과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잘 묘사하는 작품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즘이지만 그림자의 그림자 들으시며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의 그림자 김호운. 벌써 해가 떴을 시각인데 산속이라 그런지 방 안엔 아직 어둠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멀리서 사스락사스락 하는 소리가 들린다. 자리에 논새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쫓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적막한 공간을 탐색하듯 둘른다. 산대숲 바람 소리 같기도 하다. 실눈을 한 채로 나는 천정을 바라보았다. 도배를 하지 않아 몸을 드러낸 석가래가 갈비뼈처럼 가시란하게 줄지어 있다. 처음에는 배 연골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 주인 모습이 떠올라 갈비뼈로 생각을 바꾸었다. 오래 살면 집도 주인을 닮아가는 모양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다. 창밖 산자락에 눈이 하얗게 쌓였다. 쌓인 눈으로 하염없이 눈이 내린다. 적막을 훑던 소리의 정체를 찾았다. 눈과 눈이 부딪히며 그렇게 사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내리는 눈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들 같다. 방금 일어난 잠자리를 돌아보았다. 머리맡에 가와바다 야스나기의 설국이 펼쳐진 채 있다. 어젯밤에 세 문장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첫 문장으로 되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한 게 기억난다. 잠에 휘둘린 것도 아니면서 그 세 문장이 질기게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두 번째 문장,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가 주범이다. 어두운 밤이 흰 눈을 가린 게 아니라 흰 눈이 검은 밤을 덮어버렸다. 이 문장에 붙들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어둠까지 덮을 수 있는 눈의 나라 설국, 국경의 터널을 지나야 그 설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날처럼 어젯밤에도 나는 그렇게 나를 숨겨줄 하얀 눈을 찾았다. 지난해 겨울이다. 설국을 첫 번째 완독하던 날, 그날도 이렇게 흰 눈이 내렸다. 나는 부랴부랴 짐을 꾸려 일본 니가타로 갔다. 계획에 없던 적석에서 결정한 돌발 여행이다. 소설 속의 그 설국에 가서 게이샤 고마코를 만나고 눈 속에서 유키노 하나를 듣고 싶은 충동에 미친 듯이 일본으로 날아갔다. 이것도 이유가 된다면 당시에 나는 내 분노를 태우거나 녹일 그 무엇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대로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듯 했다. 별거를 선언하고 남편을 내보내던 바로 그날이다. 니가타는 온통 눈에 덮여 있었다. 시미즈 터널을 빠져나가자 정말로 소설 속에서 본 설국이 그곳에 있었다. 신기한 건 터널로 들어가기 전 군마현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이 터널이 설국으로 들어가는 국경이었다. 나는 곧장 유자와에 있는 다카앙 호텔로 갔다. 이 호텔이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묵으며 설국을 썼던 그 여관인데 지금은 현대식 호텔로 재건축했다. 호텔 안에 재현해 놓은 그가 묵었던 방이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이튿날 여명이 들 무렵 나는 지금처럼 호텔 창문 앞에서 어둠의 밑바닥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을 바라보았다.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서서 설국을 바라보았다. 눈에 갇힌 어둠이 서서히 빠져나가자 마침내 쏟아지던 햇살 아래 눈꽃이 활짝 피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여 쉬 쳐다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유키노 하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안인지 밖인지 어디에선가 그렇게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환청인가? 시마무라를 기다리던 게이샤 고마코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분위기다. 올해 첫눈의 꽃을 둘이 가까이 붙어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행복이 넘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이 같은 순간을 붙들었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도 무너진다. 눈이 녹듯 그렇게 떠나간다. 노벨 문학상까지 탄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것도 73세란 나이에 무엇이 그를 그런 절박함으로 몰아갔을까? 내가 상상하는 이유가 맞는다면 그는 눈꽃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기 싫어 녹는 눈처럼 사라졌을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여기는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남자친구 집이다. 그때 니가 타타강 호텔에서 본 설국처럼 창문 밖으로 보이는 지리산에도 지금 그렇게 하얀 눈이 내리고 있다. 오늘 전남편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이다. 어느 정도 결과를 예견하고는 있지만 1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60년 동안 내 삶이 녹아있는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기 싫어 30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남자친구 집으로 왔다. 30년이면 내 인생의 딱 절반이다. 나는 그 시간을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고 이 친구는 신선처럼 이 지리산에서 살았다. 이 집 주인은 나처럼 도망 온 게 아니라 세상이 싫다며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스스로 자신을 숨겼으니 응거했다는 표현이 옳다. 웬만한 아이들도 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물론이고 TV와 컴퓨터조차 이곳에는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산천이 시간을 알려준다. 이곳에서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노자 상자를 만나며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친구지만 내게 노상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하다. 그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일은 강의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 대학교에 출강하는 때다. 그에게 특강을 신청하거나 원고를 청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때 강의 후 그가 꼭 들려는 찻집 다담에서 그를 기다려야 한다. 이 대면 소통이 그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강의를 마치자마자 잠적해 버리기도 한다. 나도 서울에서 5시간 달려가 그의 강의를 들었다. 그를 보기 위해 대학교를 한 번 더 다닌 셈이다. 강의를 마치고 그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또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내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너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도 잘 살잖아? 나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 몰라도 잘 살지 라고 했다. 보름 전에 내가 이곳에서 며칠 묵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을 주지 않았다. 은근히 마음이 상해 갈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거절하면 다시는 널 못 볼 것 같아 허락한다. 라며 붓글씨로 짧게 쓴 엽서가 날아왔다.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그가 내게 한 첫마디가
이 집에 묵은 외부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딱 5일간이다. 더 길면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안 돼. 그 5일 동안 나는 내가 살던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올 테니 너는 내가 살던 여기서 풍욕을 즐기고 있어.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5일 뒤다. 너는 다시 타락하러 이 집에서 떠나야 하고 나는 타락한 몸을 닦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와야 해. 알았지? 참 우습다. 쉬운 말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도망가는 거잖아. 우리 이제 겁내지 않아도 될 나이 아닌가? 당자가 되어 돌아오면 그때 널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러니 그 전에 도망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그런 말을 주고받고 나서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이 집을 내게 내어주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흡사 트렁크를 챙겨들고 집을 나가던 전남편과 많이 닮았다. 나는 왜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죄다 내쫓을까? 사랑하는 기술이 모자라는가? 아니면 내게 무슨 못된 살이라도 낀 걸까? 대학교에 다닐 때는 귀찮을 정도로 남자들이 따라다녔다. 주로 선배들이 지붕거렸다. 하나같이 사랑보다 내 몸을 원했다.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내가 새끼를 풍기는 여자인가 걱정하기도 했다. 내가 남자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버릇이 이때 생겼다. 대부분 사랑으로 위장하고 접근했지만 아예 대놓고 우리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선배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으로 위장하여 지분되는 친구들보다 그렇게 미리 속셈을 드러낸 친구가 더 진솔하였던 것 같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며 비장하게 다가온 친구도 알 것 다 알고 나면 결국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났다. 누가 더 오래 사귀느냐 차이일 뿐 모두 같았다. 몇 번 그렇게 속앓이를 겪고 나자 남자들이 벌레처럼 보였다. 겉보기에 멀쩡하고 순진한 척해도 결국은 모양이 다른 벌레들이었다. 이때부터 남성 혐오증이 생겼을 정도로 나는 남자를 싫어했다. 3학년 학기 초 우리 학과에 복학한 그를 만났다. 만난 게 아니라 어이없게 내가 그를 따라다녔다. 내가 입학하던 해 군대에 갔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때 강의실에서 처음 보았다. 겉보기로는 40대로 보였다. 수염까지 기르고 있어 가뜩이나 남자를 혐오하던 나는 처음부터 그를 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괴물을 보듯 대했다. 여자든 남자든 우리 동기생은 그를 아저씨라고 했다. 그러나 마주보며 그렇게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친구들과 별로 말을 섞지 않았으며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말을 걸지 않은 게 그를 도와주는 일인 것처럼 친구들은 그를 투명인간 대하듯 했으며 어찌 보면 왕따를 하는 듯한 분위기처럼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강의에 꼬박꼬박 나왔다. 강의가 끝나면 곧장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디론가라고 한 건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 하며 지내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보는 건 오직 강의실에서 뿐이다. 나는 그의 행방이 참 궁금했다. 그에게 남자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의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 같은 거였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처럼 내가 아는 벌레들이 그를 외면한다면 그는 그 벌레들과 다른 종족일지 모른다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두 잔 뽑아 한 잔을 강의실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출발했다. 첫날에는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전혀 없었다. 고맙다는 의미는 고사하고 이게 뭐지 하는 의문도 묻어있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할 수 있을까? 그를 보는 내가 더 무안했다. 나는 멀찍이 앉아 그가 커피를 마실까 안 마실까 혼자서 내기하며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가 준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속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하며 분노를 쏟은 뒤 나는 이내 그를 잊고 강의에 몰두했다. 강의가 끝났을 때 그를 돌아보았다. 그가 종이컵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나가는 게 아닌가. 커피를 마셨던 거다. 언제 마셨을까. 나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그게 또 억울했다. 나는 기어이 그가 언제 커피를 마시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처럼 다음 강의 시간에도 커피를 뽑아 그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지난번과 달리 그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치 내가 커피를 갖다 놓을 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태도다. 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조금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무슨 책이에요? 하면서 그가 읽고 있는 책 표지를 들추어 보았다.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었다. 나는 속으로 국문과에서 웬 한나 아렌트야? 하면서 돌아서는데 그가 책을 쾅 소리나게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내 자리로 갔다. 그날 강의 시간 내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 와중에 나는 드디어 발견했다.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다 식었을 자판기 커피를 마치 물 마시듯 원샷으로 마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쿡 소리나게 혼자 웃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뭐야 얘 했을 때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주섬주섬 책을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앞서 강의실을 나간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그날 이후 그는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은데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있을 때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없어졌다고 새삼스레 관심을 둘 리가 없다. 궁금해하던 끝에 나는 용기를 내어 조교에게 물어보았다. 정치외교학과로 전과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도 그를 잊어버렸다. 6학기 교양 과목으로 나는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신청했다. 학점 때문이 아니라 정치외교학과 전필 교양 과목이기에 혹시 그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복권 한 장 사는 기분으로 신청했었다. 운명처럼 이 복권이 당첨되었다. 강의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가 강의실에 앉은 모습을 보자 나는 마치 오래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분이 달뜻다가 놀라 얼른 표정을 감추었다.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갈 때다. 나는 자판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커피를 뽑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그가 미리 커피를 두 잔을 뽑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아 한 잔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말없이 커피만 올려놓고 자기 자리로 가버렸다. 그 순간 나는 무장해제가 되었다. 그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본래는 아닐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내가 먼저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엉켜버렸다. 둘 다 커피를 두 잔씩 들고 강의실에 들어온 것이다. 그날 우리는 각각 커피 두 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로 돌아보며 웃었다.
나는 그에게서 받은 커피를 먼저 손에 들었고 그도 내가 준 커피를 먼저 마셨다. 그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게 그와 내가 나눈 첫 번째 대화였다. 한 학기를 도서관과 커피숍에서 거의 붙어있다시피 그와 함께 지냈지만 그동안 내가 남자를 벌레로 보았듯이 그도 나를 벌레 보듯 했다. 내가 슬그머니 그의 손을 잡으면 그는 설쩍 손을 뺐다. 자존심이 상해 다시 잡으면 나를 힐끗 쳐다본 뒤 천천히 손을 빼냈다. 속내를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그와 연애하는 줄 알았다. 그도 나도 우리 사귈래 하고 말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의 그 말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의중과 상관없이 나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한 번은 둘이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늘 커피숍에만 가다가 그날 처음으로 술집에 갔다. 내가 음흉한 음모를 품은 채 그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게 그와 대화를 나눈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그의 주량은 막걸리 두 잔이었다. 태생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지 잘 마시는데 일부러 두 잔만 마시는지 주량조차도 그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주량이 한 병인데도 나는 그날 막걸리 두 병을 혼자 마셨다.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내가 그에게 우리 어떤 관계야? 오늘 우리 잘래? 라고 한 말은 또렷이 기억난다. 내가 남자들에게서 숱하게 들었던 우리 한번 하자 이 말을 그에게 하고 싶었다. 남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알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차마 그대로 그에게 말할 수가 없어 수나에서 한다는 게 오늘 우리 잘래였다. 그가 듣기에는 그게 그 말이랄 수도 있지만 말한 나로서는 많이 고민한 끝에 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또렷이 기억난다. 기억나는 게 이 말인 걸 보면 기억나지 않은 말들은 이보다 수위가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우리 집 내 방이었다. 오후 밤중에 여기까지 술 취한 너를 데리고 온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그날부터 며칠 동안 엄마로부터 호되게 추궁받아야 했다. 물론 과 동기라고 말했지만 엄마가 요구하는 대답은 그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였다. 아무런 관계도 아닌 남자와 그렇게 사정이 넘도록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셨느냐며 엄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와 내가 커피를 주고받는 관계가 단절되었다. 내가 먼저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에게 오늘 우리 잘래 라고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거절당한 게 몹시 자존심 상했다. 그도 내게 커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처음 만났던 호기심을 감춘 그런 관계로 돌아갔다. 그러면서도 나는 은근히 그가 먼저 내게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와 나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자존심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던 중 나의 첫 남자, 지금의 남편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서로 다른 세상에서 놀다가 졸업할 무렵에 다시 만난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가끔 그가 불쑥불쑥 내 기억 속으로 들어오고는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면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기가 끝나면서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내가 다시 그와 마주친 건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다. 엄마가 보여준 결혼식 방명록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그가 내 결혼식에 다녀간 것이다.
그에게 청첩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가 내 결혼을 알만한 친구와 가까이 지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결혼식을 알았을까? 나는 몹시 궁금했다. 사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가 왜 내 결혼식에 나타났는가였다. 축하일까 다른 의미일까? 나는 그 연락처를 알지 못했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내 결혼식에 왔다는 사실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어쩌면 결혼식 내 옆자리에 그가 섰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운명을 피해가 버렸다. 그러면서 내 결혼식장에 그가 하객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나는 그 사람 생각은 했지만 신혼초의 번잡한 일상으로 이전처럼 또다시 그를 잊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와 마주친 것은 우연히 책을 통해서다. 남편이 저자의 사인을 받아온 책 노장사상으로 본 현대정치를 펼쳐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으나 책에 있는 저자의 사진이 그였다. 나는 남편을 통해 그가 남편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자기 친구인 지금의 남편과 사귀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가 보여준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의 악의가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가 내 삶의 한 모퉁이에 그렇게 들어와 앉았다. 도대체 이런 관계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연애한 것도 아닌 남자가 내 인생 한 부분에 들어왔다. 그가 지방대학에서 노장사상을 강의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가 강의하는 대학교에 늦깎이 학생으로 강의 신청을 했다. 이 또한 나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와 가까워지려는 생각도 없으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 다가가는 이 행동은 무엇일까? 아직도 그 남자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걸까?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무표정으로 식은 자판기 커피를 원샷으로 마시던 그때 그 남자였다. 1심 판결에서 남편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며칠 지나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에게 설득 좀 해달라고 했다. 별거 중인 상태라 쉬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남편을 찾아가 항소를 설득했다. 그의 죄를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를 죄고 있는 족쇄부터 풀고 나서 그를 심판할 예정이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다. 1심 재판 때도 내가 자진해서 남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변호사한테 주었다. 남편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피해자인 Y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남편의 그녀로 부르고 싶었으나 이 더러운 싸움의 공정을 위해 당분간 그녀를 Y로 부르기로 했다. Y의 행위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전해준 결정적 증거와 진술을 들은 변호사는 이제 됐습니다. 이 증거면 승소할 여지가 충분하며 만약의 경우라도 집행유예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만약의 경우라니 나는 이 말이 걸려 법률에도 만약의 경우가 있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내 질문을 외면하는 듯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이슈머리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지난해 봄이다. 남편이 프랑스 오트쿠티르 패션쇼에 초대받아 Y와 수석 디자이너를 데리고 출장을 갔는데 수석 디자이너 혼자서만 일정을 앞당겨 먼저 돌아왔다.
남편과 와인은 프랑스 패션쇼 현장에서 갑자기 밀라노에서 개최하는 한복 패션쇼 참가 일정이 잡혀 이탈리아로 가고 자신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파리에서 먼저 귀국했다는 것이다. 뭔가 급조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행한 수석 디자이너를 먼저 귀국시킬 만큼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 CEO인 남편도 함께 귀국해야 한다. CEO가 귀국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프랑스까지 동행한 수석 디자이너를 혼자 귀국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긴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그 수석 디자이너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어이없게 그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의 답변 태도가 이상했다. 불만이 있더라도 CEO와 관련 있는 문제라면 분명히 가려주었을 텐데 마치 남편의 행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했다. 무척 혼란스러웠다. 이 복잡한 역학구도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렇다고 그에게 남편과 YY 관계를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 해답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밝혀졌다. 식사하다 말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던 남편이 자료를 가지러 간다며 급히 서재로 갔는데 그때 식탁 위에 둔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떴다. 잠금 장치가 풀려있던 상태라 문자가 그대로 떴다. 어젯밤 행복했어요. 사장님 짱. Y에게서 온 문자였다. 곧이어 또 하나가 떴다. 내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봐요. 그 목걸이 하고 갈게요. 예뻐요. 와인 필요하겠지요? 잠시 온몸이 마비되듯 강한 충격을 받았으나 나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 순간에도 나는 재빨리 내 핸드폰을 찾아 남편의 문자를 촬영했다. 그제야 핸드폰을 켠 채로 두었다는 게 생각난 듯 남편이 후다닥 달려와 식탁 위의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모른 척 하며 물었다. 왜 일이 잘못되었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남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허둥대다가 서둘러 나갔다. 오피스텔은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내일 저녁에 오피스텔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으나 이미 증거가 잡혔는데 굳이 시끄럽게 일을 키울 필요는 없을 듯 했다. 남편의 사업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선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여 이 사건은 그렇게 증거만 확보한 채 덮어두었다. 그날 저녁 식탁 앞에 나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Y 비서 있잖아? 어.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지? Y? 갑자기 그건 왜? 열심히 하기에 옷이라도 한 벌 사줄까 하고. 신경 안 써도 돼. 사무실 일은 내가 챙겨. 모레 사무실 안 바쁘면 Y 비서 나한테 하루 빌려줘. 왜? 광주 좀 다녀오게. 경기도 광주? 아니, 전남. 전남? 갑자기 거긴 왜? 당신은 내가 뭘 하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러 가는 거 몰라? 아, 참 맞다. 그런데 와이를 왜? 어, 거기 일이 좀 있는데 난 강의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좀 부탁하려고. 그래? 우선 본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 휴일도 아닌데 어차피 출근할 거잖아. 자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니까 당신이 말해서 그렇게 해줘. 알았어. 나는 Y와 함께 광주로 갔다. 강의 시간이 오후지만 평소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온다. 나는 오후 강의를 핑계로 Y와 1박할 예정으로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강의 받는 동안 Y에게는
전주 합숙선을 종류별로 20, 30개 구해달라고 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광주에 함께 온 Y에게 할 일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Y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저녁에 양치질하면서 Y는 죽염을 사용했다. 저녁에만 죽염을 사용한다고 한다. 남편도 풍치가 있어 오래전부터 저녁에는 꼭 죽염으로 양치를 한다. Y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죽염 용기가 남편과 같은 제품이었다. 우연의 일치거나 남편으로부터 죽염이 잇몸 건강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사용할 수도 있어 이것만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건 무리다. 그런데 Y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죽염 용기가 남편 것이었다. 나도 죽염을 사용해서 서로 용기가 바꿔지지 않도록 라벨에 있는 죽염 글자 중 염자의 미염에 유성펜으로 남편은 파란색을 칠하고 내 것은 빨간색을 칠해두었다. Y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죽염 용기의 라벨 염자의 미염에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다. 만약에 Y가 남편과 똑같은 죽염을 사서 휴대용 용기의 염자의 미염에 파란색을 칠했다고 우기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분명히 남편의 것이다. 이거 죽염 아닌가? 네, 맞아요. Y는 그때까지 휴대용 용기의 염자의 미염에 파란색이 칠해진 걸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이걸로 양치해? 네, 잇몸이 약해서 저녁에만 죽염으로 양치해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 인터넷에서 팔아요. 직접 산 건가? 네, 사모님도 사용하시게요? 구해드릴까요? 아니, 내가 살게. 나는 대화를 하며 양치하는 Y의 하얀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골드 체인에 매달려있는 레드 가넷이 매혹적으로 달랑거렸다. 저건가? 내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봬요. 그 목걸이를 하고 갈게요. 예뻐요. 와인 필요하겠죠? Y가 보낸 문자가 떠오르자 나는 긴장했다. 적을 확 잡아당기면 Y가 어떻게 반응할까? 화들짝 놀라며 나는 Y의 목으로 가고 있는 내 손을 얼른 거두어들였다. 대신 남편의 휴대용 죽염 용기를 양치하는 Y와 한 프레임에 담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차르륵 하는 소리에 놀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예쁘네. 한컷 찍었어. 사진 보내줄게. 긴장한 표정을 짓던 Y가 곧바로 웃는다. 자기를 예쁘다고 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촬영한 사진을 액정에 띄우고 목걸이를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며 웃었다. 광주를 다녀와서 내가 남편에게 휴대용 죽염통을 달랬더니 잃어버렸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남편과 죽염을 함께 사용하는 사이라면 Y가 남편과 자주 저녁을 함께 보냈을 개연성이 높다. 남편은 저녁에만 죽염으로 양치를 한다. 항소 준비를 하는 변호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슈 무리는 해결되었나요? 세상 일에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한 뒤 더 갈 데가 없으면 그래도 싸우는 겁니다. 지금껏 변호사는 내게 이슈머리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견딜 수 없는 수모까지 간소해야만 했다. 1심 재판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나왔을 때였다. 신문과 방송에는 온통 내 얼굴과 함께 내가 진술한 법정 증언에 관한 기사로 도배를 했다. 우호적인 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기사에 줄줄이 매달린 댓글은
한결같이 내게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넘쳤다. 이게 이슈몰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던 이슈몰이의 실체를 발견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저지른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를 100% 가해자로 몰아가 이슈를 생산하는 것이다. 진실이 들어갈 틈이 없다. 언론이 더 신났다. 기사가 나갈 때마다 즉각 독자들의 반응이 줄줄이 달라붙는 이런 사건을 언론이 가만둘 리 없었다. 기소를 눈앞에 두고 남편은 내게 용서를 빌었다. 당신에겐 참 미안하지만 사건은 억울하다고 했다. 수석 디자이너가 장난치고 있다며 반드시 해결한다고 했다. 남편의 말이 모두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1인 기업으로 출발하여 독립 브랜드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굴지의 의류회사로 키운 남편은 가정도 잊을 정도로 자기 일에 빠져 지냈다. 집에서 자는 날보다 바깥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일으킨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다. 남편과 와이에 대한 미움보다 나는 이것이 더 화가 났다. 세상 사람들의 판결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성토하는가 하면 출세를 위해 접근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미투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전자에 비하면 후자의 여론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어느 쪽이든 결국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인권을 짓밟은 성범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최측근에서 남편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그런 바람 한번 피워보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분노했다. 특히 수석 디자이너는 정밀 수사를 하면 모두 줄줄이 걸려들 거라며 남편을 옹호했다. 나는 그에게 바람 피워봤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얼굴이 밝아지며 우물쭈물 얼버무렸다. 내가 더 나쁜 놈이네 하고 말하려다 나는 거봐요 세상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고 말했다. 내가 남편과 이혼하려는 것은 남편의 행위를 단죄하고자 해서가 아니다. 나를 남편과 함께 묶어 같은 잣대에 올려놓은 세상에 화가 났으다. 나도 피해자다. 왜 세상은 나에게는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는가? 그런 남자를 데리고 산 죄인이란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인 나다. 내게 대답을 못한 그 수석 디자이너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처음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되었을 때 남편이 내게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 Y와 합작하여 기자들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그와 Y가 눈이 맞은 것을 남편이 눈치채자 그렇게 선제 공격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한 말이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Y의 행동을 보면서 확신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당신은 본래 자리로 돌아와? 하고 물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여자이기에 나는 여자를 잘 안다. Y, 나는 그녀가 밉다. 솔직히 나는 아직도 Y가 남편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편과 그런 관계가 이어질 동안 Y는 나와 함께 여행을 간 일도 있었다. Y는 내가 눈치챌 때까지 나를 속였다. 우월적 지위에 억울하게 당했다면 나에게 말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세상은 모두 Y 편이다. 남편과 Y와의 싸움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럼 나는 뭔가? Y와 나와의 관계에서 Y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나는 그런 와이를 동생처럼 예뻐하며 옷을 사주기도 했다. 그럼 이건 무슨 관계인가? 와이는 분명히 내게 지은 죄가 있다. 나에게 저지른 와이의 죄는 왜 문제되지 않는가? 나는 남편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나를 이 게임에 불러들이고 이야기거리로 몰고 가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존재하지 않은 여자로 만들었다. 아니다. 그런 남편을 둔 불쌍한 여자가 되었다. 졸지에 나는 남편을 두둔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한 와이를 2차 가해하는 못된 여자가 되었다. 내가 잘못한 일은 딱 한 가지다. 남편과 와이의 관계를 눈치챘을 때 곧장 이를 문제 삼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 나는 일을 덮으려고 했다. 적어도 남편에게는 말했어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기에 둘 다 반발하면 오히려 내가 불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다린 게 실수였다.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이혼을 잠시 유보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Y의 본 얼굴을 찾아내기 위해 세상과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남자가 우월해서도 안 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로 보호받는 일도 안 된다. 그건 세상에 또 다른 우월적 지위를 생산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예상한 대로 반응은 싸늘했다. 남편을 두둔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못된 여자라는 틀이 내게 씌워졌다. 그 틀을 벗겨낼 수가 없었다. 가해자인 남편보다 내가 더 얄밉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와 와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 남편과 와이와의 문제 등을 마치 발가벗기듯 세상에 펼쳐놓았지만 이미 길은 정해져 있었다. 파렴치한 죄를 지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여자가 되었다. 이 게임에서 나는 졌다. 괴물로 커버린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에서 졌다. 나는 그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탈탈 털리고 껍데기로 남을 자신이 없었다. 살아갈 마지막 자존심 하나는 남겨두어야겠기에 나는 이 싸움을 포기했다. 괴물로 변한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을 포기했다. 잔인해 보였지만 나는 곧장 옥중에 있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남편은 두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자신은 빈몸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남편은 한 번 더 도장을 찍듯 내게 미안해, 그동안 고생만 시켰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왜 그 말에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이게 또 미웠다. 사스락 사스락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다. 이대로 이 눈이 지붕까지 덮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눈 속은 따뜻할 것이다.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o